돈은 너로부터다를 읽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월천을 벌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기서 세 사람의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천억의 자산가가 나오고 세차장에서 일하는 인우는 흙수저고 배상은 금수저입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 정말 다르거든요. 이세 사람이 만난 곳은 강연장이었거든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무료강의 기회였습니다. 그 강연의 하이라이트는 인성과 커피 한 잔의 행운이 주어지는 겁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인우와 배상이었습니다. 인우는 인선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배움이 궁금했고, 무엇을 배웠고, 그것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인선은 답을 하지 않고 며칠 후에 빨간 글러브를 소포로 배달했습니다. 초인류의 권투 선수는 링 위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상대의 매 순간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라운드를 어떻게 끌고 나가고 9라운드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만 오직 집중하는 겁니다. 상대의 펀치를 피하고 빈틈을 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에만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는 근접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 나갈 때 저는 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위해서 작은 실행을 하고 경험을 하고 또 작은 실행을 반복 또 반복이 쌓이면서 내가 생각하는 부에 갈수 있거든요. 매번 라운드마다 깨달음이 있듯이 매 순간 자신의 위치에 맞는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법은 없어요. 실천하냐, 안 하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나의 틀을 벗어나서 어떤 방법으로 해도 머릿속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경험하고 부딪히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길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멘토가 알려주는 대로만 가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시간은 금이고 금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면 나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브랜딩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세공하는 동안에 금은 여러분 깎여 나갑니다. 돈이 되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해요. 이렇게 갈고 닦아야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시스템화해 가지고 보통 사람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열매만 보고 일을 하고 질문합니다. 인고의 시간을 견디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하거든요. 저는 미용을 할 때는 무엇이 브랜딩이고 시스템인지를 모르고 온리 고객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돈을 벌었고, 인셀덤은 콜드콜이라는 도구로 매일 실행하면서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브랜딩이 되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 성공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상대 선수를 펀치하고 피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영업도 매일 고객을 만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의 영업이 힘들고 어렵다,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나의 영업이 정체되어 있다, 나는 방법을 모른다, 이러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저의 경험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